브런치 와플 메이커를 소개합니다. 집에서도 카페에 온 것처럼 이쁘게 먹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와플 샌드위치 모양의 플레이트가 들어있어요. 와플 모양의 플레이트를 끼워볼게요. 플레이트가 쉽게 분리가 되니 세척할 때 좋고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코드를 꼽자마자 불이 들어옵니다. 예열 중입니다. 팬에 기름칠을 해줍니다. 마트에서 파는 크루아상 생지를 올려주고 크러플을 만들어 볼게요. 고소한 빵 냄새가 나네요. 카페 느낌으로 예쁜 도마에다가 담아주세요. 식용꽃으로 꾸며주었습니다. 과일, 아이스크림, 시럽 등을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상큼한 오렌지 주스 한 잔과 즐겨봅니다. 꿀어떡 그냥 드시지 말아요. 구워 드시면 겉이 바삭바삭합니다. 바쁜 아침에 꿀어떡이랑 우유 한잔 하고 가세요. 든든한 아침 식사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샌드위치 플레이트를 끼워 볼게요. 코드 꽂고 기름칠 샥샥. 빵이랑 치즈, 햄 차례로 올려봅니다. 초코잼, 딸기잼만 넣어도 맛나답니다. 다 넣었으면 꾹 눌러줍니다. 금방 뚝딱 만들어지는 샌드위치입니다. 보관할 때는 코드를 이렇게 감아서 세워서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최근 와플 메이커 유해 물질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단미 와플 메이커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검사에서도 허가된 제품입니다. 단미 와플 메이커는 네이버 단미 공식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